이분은 아주 행복한 S입니다. 네, 예, 우리 서희연 씨. 아유. 아니, 근데 우리 저기 임조진 씨하고 결혼하고 나서 저 애 하나 난 것까지는 제가 알았는데 이번에 또 낳았어요, 애를. 네, 얼마 전에 출산하고. 오, 대단하네요. 어머, 어머. 어머,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그럼 저 출산한 지가 얼마 된 거예요? 50일 정도. 아우. 50일 됐는데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오셨다고요? 와, 이게 가능해요? 호박을 엄청 드셨나 봐. 어? 뭘 드신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붓기라고는 요만큼도 없잖아. 붓기는 제가 더 있어요, 지금. 모의 수요가 좀 좋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할 말 빠진다고 했잖아요. 네. 아, 근데 이제 보니까 이분이 건강하시네. 원래 저기, 그 뭐 이런 말씀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산모들이 애를 낳고 나면은 머리숱도 살짝 빠지거든요. 근데, 그렇죠. 어우, 맞아. 빡빡하네. 머리숱 참 많이 보셔. 머리숱 전문가예요. 아, 여성한테 이보다 더한 찬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잖아요. 어우, 진짜 빡빡하네. 어, 야, 이게. 아니, 근데 저기, 우리 저 임교진 씨 아주 착하잖아요, 그 사람. 착하죠. 와, 예. 그분 엄청 착하더만. 예, 대외적으로 굉장히 착하게 돼 있어요. 대외적으로. 아니야, 그 사람 착해. 어? 굉장히 순수해요. 우블리만큼 순수해요. 아니, 순진하다고. 더 순수하신 것 같아요. 되게 순진하다고. 뭐 프로그램에서 몰래카메라 살짝 했는데 네. 거기서 바로 울더라고. 난 그거 보고 너무 착해가지고 내가 반했잖아. 아, 진짜요? 네, 저희 신랑도 자주 반해요. 나오시는 분들 아니 아니라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우는 남자를 좋아해. 아, 배우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또 순수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우리 네. 저 강경준 씨. 아, 경준 씨. 툭하면 우시죠. 순수하면 강경준 씨도 많이 울어요? 엄청 우세요. 우리 임교진 씨가 우리 투자연 씨 임신 그 영상 보고 많이 울었다고 그러는데. 엄청 울었어요. 진짜 엄청 울었어요. 아니 왜냐면 임신했을 당시 네. 공감도 많이 됐어요. 네. 같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약간 소파 살짝 떨어져서 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네. 옛날 생각나서 이렇게 눈물이 한 방울 쭉 흘렀는데 저기서 뭐 이렇게 막 꾹꾹 넘어갈 것처럼 울고 있어서 그래서 왜? 그랬더니 갑자기 정대세 씨 우는 화장이 갑자기 나오니 갑자기 정대세 쎄네 저한테 못 이긴다 내가 저기는 좋다 이런 되게 분해하더라고요 현재 대세 씨의 눈물을 이길 자는 없어 다 한번 모여요 아니, 우는 날래도 그런 게 있어 강경준, 정대세, 임교진 해가지고 한번 모여서 개를 해